사랑하는 아버지, 주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복을 주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정죄하는 입술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 심령의 토양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주의 율례를 배우고 주의 법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미워하며 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풍성케 하심을 따라 행하여 복된 생명을 전하며 사람을 세우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 안에 있던 족속을 완전히 멸하도록 하심과 같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도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며 세상을 누리도록 끊임없이 속이는 거짓의 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전히 제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주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주의 나라를 세우는 전쟁에 능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성도라 부르시며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주께 구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약속하심을 기억하오니 이 나라의 백성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사 우리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의 뜻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님,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목사님께 기름 부으시고 그를 통하여 비전을 세우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먼저 우리를 빛 가운데 비추게 하시며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음성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찬양 드릴 때, 주께 기도 드릴 때, 또한 우리를 향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얼굴을 뵙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해 언제나 부요하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